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월 16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저희들 하다 보면 저와 스태프들은 날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호응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지만 아주 즐겁게 네, 그리고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단순한 유튜브 방송은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할 뿐이지 저희들은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개혁과 그리고 진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면서 그 주체가 바로 우리 대중이다. 여기 들어오시는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체고 우리 촛불 집회에서 만난 분들이 다 주체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들을 사는 분들이 다 주체고 그것이 바로 다중, 대중이란 개념인데요. 그래서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저희들이 편성도, 방송도 기획하고 있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섭외도, 출연자분들도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2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나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디엔 이별님, 구근모님, 이슬이님, 네, 이광자님은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10배 더 깊이가 있는 방송이라고 감사합니다. 최음님, 김기환님, 김춘옥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네, 집토끼님, 정유한님, 집토끼님은 계속해서 집토끼님이 김춘옥님한테 또 인사했네요. 네, 조빵이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호님, 동해루님, 황금알님, 정유아님, 인내천님, 전시영님, 밍님, 김규하님, 채연님, 네, 홍수미튜브님, 김할매, 네, 김할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응원합니다. 천공 잡는 귀신님, 네, K님, 자연사랑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희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하여튼 워낙 정신없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글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좀 늦습니다만은 중간에라도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 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을 읽어주시고 서로 공유하고 하나의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상 개고기님, 유상원님, 네, 들국화님, 숙길님, 순종이님, 박정희님, 네, 일어나자마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뒤에 코멘터리 뉴스 제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병건 기자의 현장 취재. 어제 우리 정병건 기자가 시청 앞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청 앞 분향소가 원래 어제 오후 1시에 철거하겠다 그랬는데요. 그 장면들을 우리 정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10일 이상이죠. 12일째인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대기하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몇 시에 출근했을까요, 여러분? 9시 정각에 출근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네, 좀 상당히 늦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의 주요 주제는 명예 당대표입니다. 제가 이 정치 과정을 공부도 하고 또 정치 평론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 명예 당대표란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두환 때도 그때 명예 전두환 때 그냥 총재였던 것 같은데 박정희 때도 명예 당대표. 당대표라고 붙이기는 뭔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명예를 앞에 붙여서 내가 바로 당대표다. 하여튼 네. 우리 김종욱 박사가 이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튜디오 초대석 특별한 손님 모십니다. 여러분 박성준 대변인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들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 특히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내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내 사정은 어떤지.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자기하고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은
하나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박성준 의원, 박성준 당대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의 인기 코너죠.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의 출격이 9시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변희재. 뭐 이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하시는 거니까요.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희들이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안진걸 그리고 변희재 대표 의견이 이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변희재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후까지 얼마 전에 이원주 전 의원은 출연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다리를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넨 것 같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국화님 안녕하십니까. 자, 코멘트니 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정 운영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정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꼴불견입니다. 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침묵해도 동문해도 예? 하다못해 요즘에 나오는 무슨 그 농협 조합 선거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예. 금품이 오가는 그런 뭐 그 회장 선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자기 자신들의 언어와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집권 여당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부여해도 됩니까? 네. 국고부적으로 상당 부분이 정당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우리 세금입니다. 뭐 당정일체론. 이건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태용호 의원이 생각납니다. 북에서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윤핵관, 간신배, 겁먹은 개, 또 우주의 기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이준석계니 뭐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오직 권력을 잡겠다, 빛나겠다, 우리가 이기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이들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는 집은 난방비 걱정 안 하거든요. 예. 우리 젊은이들 지금 그리고 직장 다시는 분들 도시락 써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세요. 이런 생각 합니까? 비싼 한정식 집에서 비싼 음식 드시겠죠. 네. 이 능골 사나운 정파 간의 대결.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김기현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간에 집권세력 내부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하나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천권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친이 학살 공천 친박 학살 공천 이런 얘기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친박들 싹 공천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정권 잡았을 때 친이 세력들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뭐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파다. 1차 심사에서 다 탈락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공천권은 총선이 다가오면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국민 공천 이런 것은 그냥 형식만 취할 뿐이죠. 그냥 대표적인 데 몇 군데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데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또 권력 지분으로 내부 지분으로 나눠먹습니다. 정파 지분으로 나눠먹고 하여튼 싸웁니다. 뒤에 가서도 싸우고 앞에 가서도 싸우고 언론에서 싸우고 다 싸웁니다. 왜? 공천. 오직 이 사람들은 정당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들이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는 거.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회의원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저희들은 국회의원 돼봐서 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특권들 없애야 되는데 특권 없을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내가 국회의원 되는 법이 무엇이냐, 어디 줄 서야 되느냐, 누굴 죽여야 되느냐, 누굴 배제해야 되느냐, 이 싸움의 결정판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준석 괜히 뭐 언론에서 띄우고 있죠.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권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서 명예 당대표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 가관입니다. 언론에 요즘에 무슨 그 패널들 나와서 토론회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예요. 뭐 이렇게 흥미로워요?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 되든 천하람이 되든 우리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뭐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죠. 예. 신윤이 되든 비윤이 되든 반윤이 되든 윤석열이가 명예 당대표인데 뭐가 그렇게 바뀝니까?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분열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탄핵 문제라든가.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무슨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민생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권력 욕만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무도하게 국민 앞에서 싸움박질한 이들.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이들이 정당입니까? 과거에 정당 이전에 정치 구락부라는 게 있었는데 영국에서요. 이 정치 구락부도 아니에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네. 난방비 폭탄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도한 집단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노노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